네. 국세청장님. 예. 지능적 불공정 탈세 혐의 고액 자산과 예. 강력 대응 하고 있으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증여 현황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5년 동안 무려 증여재산 가액이 76조 원이나 됩니다. 증여세는 14조 원 가량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심해지는 부의 대물림, 20대 이하 아파트 구입 역대 최다. 아래쪽에 보면 강남권 증여 폭발적으로 증가. 오른쪽에 보면 또 100억 원 초과 재산 상속 액수도 38조 원이나 되네요. 근데 이런 국면에 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가게 전단지 나눠주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을 9,860원 받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동네에서 페리 줍는 어르신들은 1kg 모으면 300원에서 적게는 100원 받으셔요. 이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가난한 국민의 존엄을 해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오늘 청장님 중점 추진 과제에서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치밀한 세수 관리를 통해서 세입 예산 조달하겠다. 상속 증여 시 정당한 몫으로 세금을 부담토록 하겠다.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적시에 탈세 대응하겠다. 다 동의하고요. 이 부분 엄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국세청의 사명이 불로소득과의 전쟁 그리고 탈세 철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관련해서는 기업이나 사립학교, 언론사, 종교단체의 토지 등 부당한 감면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상속 증여 관련해서는 부의 세습 막아야 됩니다. 특히 고액 탈세자는 검찰의 기후재식 수사 이거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징수해 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세평등주의 우리 헌법에 의한 평등에 의해서 나온 정말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소위 조세특례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불평등. 그렇게 또 국가 등의 재원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는 상속 증여세 법인세 감면해 주려고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신중히 보셔야 되고요. 범위 확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혜택을 받는 자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도 안 됐는데 지금 가업 상속 공제 확대한답니다. 국세청에서 면밀히 보시고 가을에 세법 개정할 때 의견 내주세요. 결론적으로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세특례나 조세감면 관련한 부분 집행하실 때 이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거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결정문 찾아보셔서 꼭 숙지해 주세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범죄의 전쟁이라고 2년 동안 한 게 있습니다. 뭐 여탄 간에 당시 국민 92%가 지지했고요. 뭐 조적 폭력배가 많이 사라져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네요.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올해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국세청에서 선봉에 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후를 생각해 보실까요? 불로소득 없애지 않고 나라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구성원들이 이 불평등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고자 할까요? 저는 불로소득은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민주공화국이 안 맞는 거예요. 토지를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령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해체할 뿐더러 경제의 공정성, 역동성, 건전성을 다 침해한다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로소득 관련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게 정의라는 것 좀 보고 계시죠? 지대에서 보통 나온다고 합니다. 지대.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특권이나 특혜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 전체 경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것, 독점으로 인한 것, 상속, 학벌로 인한 것, 권력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10년 동안 매년 500조가량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 상당한 액수가 불로소득이에요. 당연히 세금으로 징수를 해야죠. 특히 재벌 일족의 불로소득이 가장 심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직원들한테는 경쟁하라고 그러고 혁신하라고 그럽니다. 이런 어느 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또 관료 집단의 정관예우 이것도 심각한 상황이죠. 평가 부분을 보지요.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은 소수 기득권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통 시민들한테는 경쟁 효율을 강요합니다. 비열한 짓입니다. 일해서 돈 벌기보다는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온 나라가 골몰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꾸미고 의대나 로스쿨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력은 적게 해도
불로소득이 많거든요. 우리 정부 역시 노동이나 땀의 대가인 최저임금이나 인색한데 불로소득이 관대한 정책을 추진한다? 어떻게 건전한 경제, 지속가능 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전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애야 될 것은 불로소득, 불평등이고요. 이 전쟁에서 국세청이 선봉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과 제도를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고위공무원의 불로소득도 박탈되어야 하겠지요. 국세청의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죠.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저는 퇴직 후에 불로소득 포기 서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아니면 로펌이나 세무사무소 돈을 많이 벌겠다? 이래서는 안 되죠. 후배 국세 공직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배려하고 동료들의 협조 때문에 30년간 월급 받고 해외연수 다녀와서 고위직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걸 다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펌 가서 돈 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부끄럽고 염치없는 일이에요. 로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드렸던 이 불로소득을 비호하는 일을 하는 데가 대한민국 로펌 아닙니까? 후배들한테 본보기가 돼야 돼요. 우리 청장님은 임기 종료 후에 로펌이나 세무사 안 하신다고 그랬죠? 예, 제가 청문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퇴임 이후에 로펌에 가시거나 세무사 하실 우리 차장님, 청장님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뒤에 잘 보셨죠? 앞에 계신 분들 세무사나 로펌 안 가신답니다. 그래야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기고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저도 법원에 있었습니다만 판사들이 퇴직 후에 변호사로 돈 벌겠다 생각하는 순간 법원의 신뢰가 바닥이 됩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범을 세워주셔야만이 오늘 말씀 나눈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믿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약속해 주시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 앞으로 세무사나 로펌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승진시키세요. 능력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청장님 그 부분 좀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뭐 길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취지 제가 잘 이해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간부들 다 유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